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.6% 올라 4개월 연속 3%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외식비와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, 전셋값 등도 일제히 오른 영향입니다.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12.8%, 경유는 16.5%, 그리고 딸기가 45.1% 올랐습니다. 지난해 말까지 1%대 상승률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전기가스 수도는 2.9% 올라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 이와 함께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4.1% 올랐습니다.